많이 들어갔어요. 쓰였는데 예. 자, 이렇게 과장한 거 여러분 한번 추억 속에 잘 떠올려 보기 바라겠습니다. 예. 밥으로 본 세상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이 과자 또 잔뜩 싸들고 떠나고 싶은 게 바로 이 캠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요. 요즘 이 캠핑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져서 캠핑 인구가 요즘 2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좋습니다. 오늘도 그래서 아주 특별한 캠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벌써 3년째 야생으로 뛰어드는 야생 카누 캠핑의 고수라고 합니다. 재밌겠네요. 오늘은 또 아들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보시죠. 자, 강원도 인제군 소이안 강변 열란 캠핑 마니아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아, 여기 지금 무슨 캠핑 가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이름도 거룩한 카누 캠핑입니다. 거룩하대요. 야생의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매력 만점이라는데요. 자연과 하나가들은 카누 캠핑! 아빠와 아들의 특별한 여행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빠 이상용 씨는 3년째 카누 캠핑을 즐기고 있는 베테랑이고요. 캐나다나 이제 유럽 쪽에서 카누 캠핑을 하는데 가져오셨어요. 이건 급류용이 아니고 이런 뭐 호수나 좀 잔잔한 그 강에서 타는 용인데 대신 그 무동력만의 그 매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들 준이는 왕 후보겠지요. 소양강 가운데 무인도로 갑니다. 무인도가 있어요? 아, 나와 아들만의 공간. 출발! 네, 그간 아들과 놀아주지 못한 미안함에 단둘이 여행에 나선 아빠입니다. 아들에게도 아주 멋진 절경을 보여주고 싶었다는데요. 평생 추억에 남죠. 예. 아, 여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쁘죠? 기분이 어때요, 아들? 아들은? 힘들어요. 힘들죠? 좋아요가 아니라? 그렇죠. 아빠 마음을 헤아리기에 아들은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자, 그때 갑자기 비가 내려요. 아이고. 아들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비가 오네요? 아, 글쎄요. 자연은 항상 멋있어가지고 솔직히 할 때고요, 있고요. 근데 결론은 질리지 않아요. 다시 오고 싶고. 이런 것도 다 추억이거든요. 카누 캠핑은 원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자, 아빠는 그 매력에 푹 빠져 산답니다. 이런 캠핑 사실 차를 타고 어디론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아무도 없는, 찻길 없는, 전기 없는, 누구도 갈 수 없는 우리들만의. 사실 그런 것들이 캠핑하려고 하는 원초적인 본능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카누 캠핑을 즐기는 이유가 이런 고즈넉하고 풍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렇죠. 야생스러운 게 저한테는 좀 큰 즐거움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들도 좋아할까요? 좋대요. 일단 도착하면 좋은 거죠.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씩씩하게 척해냅니다. 너는 공부보다는 씩씩하네요. 야생이 어울려. 어머니는 싫어하겠는데요. 자, 도착하자마자 식사 준비로 분주한 아빠인데요. 그런데 이게 뭘까요? 나무를 안에서부터 태우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온 게 아니고 캠핑 베테랑답게 직접 만든 작품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어른들 자주 놀고. 그리고 이 못지라는 손의 주인공 다름 아닌 아들인데요. 예, 네, 그 공간이 있어요. 바람이 들어가서 금세 이렇게 자죠. 해본 짓이라. 자, 게다가 불씨 살리기까지 캠핑 초보라고 하기에는 또 믿기 힘든 실력이에요. 우와. 아빠 닮았어요? 아빠 같아요. 베테랑인데요? 물어서 알았어요. 잘하고 있어, 아주. 네, 11살 아들인데 대견하죠? 뭐가 음식하는 점? 요리는 네. 라면. 그렇습니다. 4.5km, 이 2시간이나 노를 저었으니까 배가 또 얼마나 고플까요? 이때는 뭐 뭘 먹어도 맛있겠죠? 라면만 네. 먹어도 아주 꿀맛입니다. 새우 먹고 싶다. 먹을까? 새우를 찾아요? 돌멩이 한 4개만 주소와. 그만한 거. 자, 돌멩이만 있으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그릴이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빠 표 새우구이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맛있는... 메뉴입니다.